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최근에 무신사 불프부터 직책 세일까지 있어서 옷을 진짜 엄청 많이 샀거든요. 오늘 제가 산옷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수원에 있는 디드라는 편집샵에서 구입한 스투시 티셔츠인데요. 스투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뒷면이 포인트거든요. 뒤에 에이폴 모양으로 인형 이미지가 들어간 티셔츠예요. 귀엽죠? 이게 아마 라지 사이즈일 텐데, 170인 저한테도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 크죠? 먼저 무신사에서 구입한 티셔츠들 하나씩 입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티셔츠는 소비라는 브랜드 티셔츠예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 티셔츠에 심플하고 귀여운 그래픽이 들어간 티셔츠예요. 심플한 그래픽이긴 한데, 라인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리본도 있고, 하트 모양이기도 해가지고, 좀 귀여운 느낌? 제가 요즘에 이 티셔츠를 진짜 자주 입고 다녔는데, 사이즈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크롭티도 자주 입고, 오버핏 티셔츠도 자주 입는 편인데, 너무 짧지 않아서, 좀 노출하고 싶지는 않지만, 크롭티를 입고 싶을 때, 이 티셔츠 자주 입고 있어요. 진짜 핏이 딱 좋지 않아요? 깔끔하면서 좀 슬림해 보일 수 있는 핏? 요 그래픽이 은근 아무 옷이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조금 페미닌한 스커트 같은 데도 잘 어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청바지에도 엄청나게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아메스 월드와이드에서 티셔츠 두개 구입해 봤어요. 요 하늘색 스티치랑 약간 빈티지스러운 로고 레터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핏은 요 정도? 아까 소비 제품보다는 조금 짧고 살짝 작은 느낌이긴 한데, 얘도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짧지 않아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크롭티고요. 요 시원시원한 레터링이 너무 예쁘죠? 딱 슬림해 보일 수 있는 사이즈. 얘도 색 조합이 너무 귀여워서 구입해본 제품입니다. 얘도 이제 사이즈나 타이트함의 정도는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티셔츠랑 비슷한 편인데, 얘 포인트는 이렇게 밑단이 라운드 커팅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한 핫걸 느낌? 라운드 커팅 돼 있으니까 허리가 되게 말라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아메스 월드와이드 티셔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비터셀즈 티셔츠고요. 얘도 크롭티예요. 이렇게 블랙 컬러 티셔츠에 대비되는 요 컬러감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쁘죠? 핏은 요 정도?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티셔츠들보다 훨씬 짧은 편이에요. 팔도 살짝 끼긴 하거든요. 근데 신축성이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제가 몸통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요 겨드랑이 쪽이 살짝 끼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이나 부유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살짝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타이트한 핏은 아니지만, 널널 크롭티 중에서는 살짝 타이트한 편에 속합니다. 요 그래픽이 너무 귀여워서 티셔츠로 포인트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비터셀즈 제품인데, 얘는 링거 티셔츠. 약간 노란빛 또는 아이보리 컬러에 청록 색깔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얘는 조금 야들야들하고 신축성도 좋은 소재예요. 길이감은 요 정도 되는 티셔츠고, 얘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살에 닿는 요 촉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링거 티셔츠다 보니까 팔 부분이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얘가 이렇게 청록 색깔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캐주얼한 포인트로 입기 좋더라고요. 귀엽죠? 그 다음에 이제 티셔츠 중에서는 마지막 제품인데, 얘는 예예라는 브랜드 티셔츠고요. 제가 얘를 구입하고 아직 한 번도 안 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 컬러나 그래픽, 레터링이 되게 빈티지스러운 무드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정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 티셔츠예요. 크롭티 치고 그렇게 짧거나 타이트한 핏은 아니고, 오버핏이 아닌 그냥 티셔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저는 평소에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때요 정도 사이즈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얘도 좀 이렇게 청바지랑 잘 어울리는 캐주얼한 무드의 티셔츠예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 타이밍에 팬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얘를 입어볼까 하는데요. 얘는 라퍼지포 우먼 팬츠고요. 이렇게 밑단에 레이스 달린 펀칭 팬츠예요. 얘는 이렇게 속바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실 속바지가 붙어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속바지를 주는 게 어딥니까? 화이트 컬러 두 가지를 구입한 제품인데 블랙 컬러만 구입을 하고 화이트 컬러는 다른 브랜드의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구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캐주얼한 무드가 나면서 레이스랑 펀칭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페미닌한 느낌까지 더해줄 수 있는 팬츠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라퍼지프 우먼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두 가지 컬러로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밴딩 팬츠여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제가 요즘에 이 팬츠를 가장 많이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티셔츠에 매치해줘도 너무 꾸안꾸 느낌 나지 않게 살짝 꾸 느낌이 나면서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이 티셔츠랑 아까 청바지 같이 입었을 때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었잖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캐주얼하면서도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죠. 제가 이 블랙 컬러는 이런 티셔츠랑 매치해서 많이 입고 있고 화이트 컬러는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원피스들이 많이 짧아요. 그래서 원피스 안에다가 이 밑단이 살짝 보이게 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이 바지 진짜 추천이에요. 가격대도 꽤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신사에서 구입한 셔츠나 블라우스들 보여드릴 건데 먼저 로제프런치에서 두 가지 제품 구입해봤는데 얘는 트위드 소재의 민소매고요. 입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두께감이 있는 소재긴 하거든요. 근데 이 트위드가 약간 리본처럼 푸슬푸슬하게 돼 있어요. 귀여우면서 좀 페미닌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또 얘가 이렇게 스퀘어 넥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귀엽더라고요. 얘가 끈이 이렇게 두꺼워서 그런가 뭔가 팔뚝도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라퍼지포 우먼 펀칭 팬츠 화이트 컬러랑 대충 매치해봤는데요. 이렇게 팬츠랑 입으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홀터넥 블라우스인데요. 살짝 그 얇은 수건 재질이에요. 여기 윗부분은 조금 두꺼운 편이고 밑에 부분은 그렇게 두껍지 않더라고요. 얘도 입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인 것인데 사실 저한테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팔이 엄청나게 꽉 낍니다. 이렇게 팔이나 가슴 부분이 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쭉쭉 늘어나는 소재긴 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사이즈이신 분들도 입으실 수는 있는 제품인데 조금 더 체구가 작으셔야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연노랑 컬러인데 이렇게 비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는 스킨톤으로 입어야 한다는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팔 부분이 좀 두께감도 있고 저한테 꽉 끼다 보니까 옆모습으로 보면은 살짝 좀 떡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귀여워서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레이스 스튜디오 셔츠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좀 사각사각한 셔츠 소재라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재질이고요. 얘는 이렇게 위에 끈을 잡아당겨서 셔링을 만들어서 입는 셔츠 블라우스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었을 때 저한테 좀 사이즈가 작은가 싶었는데 이 셔링의 정도를 조금 조절해주면은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다른 단추가 없어요. 그냥 이 리본 두 개로 묶는 셔츠고 여기 가운데에 똑딱이 단추가 있어가지고 브라자 보이지 않게 입을 수 있습니다. 어깨 부분이 밴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살짝 내려서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프숄더로 입으면 이런 느낌? 좀 청량하고 시원해 보이죠? 그리고 얘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밑단이 네모네모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콜릿 제품이고요. 이렇게 셔링이 들어간 시원한 여름 소재 셔츠예요. 이렇게 살짝 짧은 길이감의 크롭 셔츠고요. 이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좀 스쿨룩 같은 느낌을 주는 셔츠예요. 이게 소재가 되게 시원한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얇고 살에 닿는 느낌도 까칠하지 않고 여름에 좀 편하게 입기 좋은 셔츠예요. 저는 체구에 비해서 허리 쪽에 살이 좀 없는 편이어서 크롭 제품들을 많이 입는데 크롭 제품들이 보통 팔까지 좀 짧고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팔이 좀 널널하게 커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카라도 이렇게 좀 큼직하게 큰 편이고
이렇게 가슴 밑에서 잡아줘가지고 허리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셔츠예요. 물 진짜 엄청 많이 샀죠? 이제 지그재그에서 산거 보여드릴게요. 이 블라우스는 샤인 글램 제품이고요. 이렇게 퍼프 소재의 블랙 컬러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인데 사실 이 스타일이 제가 아마 평소에 가장 많이 입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너무 페미닌하지도 않고 너무 뭔가 발랄한 느낌도 아닌. 제가 사실 이 블라우스랑 진짜 비슷한 디자인의 블라우스가 있는데 걔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팔에 힘주면은 팔이 터질 것 같은 상태로 다녔거든요. 근데 지그재그 보다 보니까 그거랑 진짜 거의 똑같이 생긴 블라우스가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더커 보여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무드를 내주면서 좀 널널한 사이즈여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도 소매가 밴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오프숄더로 입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요거는 지그재그 쇼퍼랜드에서 구입한 셔츠 두 개인데요. 제가 평소에 민소매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팔뚝살이나 이제 겨드랑이가 조금 부끄러워서 막 자신 있게 입고 다니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런 얇은 여름 아우터를 걸치고 다니는데 요 셔츠가 딱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해 봤고요. 엄청 얇은 소재여서 비침 살짝 있고 좀 넉넉한 사이즈여서 이곳저곳 마구마구 걸쳐줄 수 있는 셔츠입니다. 민소매랑 같이 입으면 요 정도 비침? 좀 많이 비치긴 하죠. 딱 하늘하늘하게 여름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예요. 그리고 이게 주름이 막 가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꾸깃꾸깃 들고 다니다가 조금 추울 때 걸쳐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색은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화이트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비치긴 하거든요. 이게 컬러도 되게 다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화이트 컬러처럼 너무 많이 비치는 건 싫으신 분들은 다른 컬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컬러들도 비치긴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최근에 구입한 옷들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구입한 게 훨씬 훨씬 많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제가 구입한 거다 보여드리다가는 날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추려서 보여드렸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